나가려고. 나가기 전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보내줬던 립스틱을 언박싱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생일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 생일이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생일 선물을 아직 못 뜯어봤거든요. 생일 제가 그런 병이 있는데 택배를 시키고 택배가 오면 택배를 진짜 늦게 뜯어봐요. 약간 그냥 그거. 어쨌든 생일 선물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또 뭐 몇 개가 받았는데 일단 몇 가지는 뜯었고 립스틱을 잠깐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립스틱을 보내줘서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요즘에는 진짜 굳이 백화점 안 가도 이렇게 포장까지 다 예쁘게 오는데, 그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짜잔! 뜯었더니 봉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저도 어떤 립스틱이 왔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엽서. 얘는 친구 엽서가 아니라 그냥 보내준 거겠죠? 이거 뜯어볼게요. 아기자기한 봉투를 뜯으면 이렇게 조그만한 액션이 있네요. 이거는 보니까 레베주 봄 아 레브레벨민 이라고 써있어요. 밤이래요. 립밤 레베주 립밤인 것 같아요. 미디움 색이고 를 다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립스틱 선물 받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예쁜 빨간 색이 있어요. 얘를 좀 발라볼까? 어떻게 바르지? 데일리로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색깔인데요. 어때요? 오늘은 선물 받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겠습니다. 이왕 깐 김에 시간이 얼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잘못 알아봐요. 얘는 차량 전원제라. 짜잔. 아주 귀여운 리틀 프렌즈 땡큐 세트 차량용 방향제와 타월입니다. 우와. 오, 센스 있게. 제가 향기에 되게 예민한데 센스 있는 라이언도 있어. 이런 차량 방향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뜯은 거는 이렇게 책도 받았고요. 또 좀 자랑을 하면 생일 선물 자랑을 좀 하자면 이렇게 홍삼도 받았고 가방, 요즘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도 선물 받았어요. 센스쟁이들 현금도 선물 받고 인생 헛살진 않았나봐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뜯은 게 있는데 얘는 일단 요즘 생일은 진짜 기프티콘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프티콘이 진짜 많이 있는데 언제 다 써야 될지. 우와, 이렇게 록식당. 아, 이거는 이렇게 주면 아까운데. 록식당 핸드 담을 것 같아. 이거 할머니 드릴 거 아니다. 핸드폰 드릴까? 할머니 드리면 안 돼. 일단은 혹시 몰라서 록식당 핸드앤 바디 샤워 세트래요. 핸드앤 바디 샤워. 냄새가 너무 좋아. 오, 냄새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생일 챙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축하 문자 보내주신 모든 지인들 사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가기 전에 그룹을 좀 빼고 저는 이만 오늘 친구 집들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갔다가 오겠습니다. 집들이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허락하에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구세요? 응? 응? 여기 대박이다.
오빠 일단 내했어.